일단 우리 16번 이제 두분다 틀려서 어휘라서 그냥 뭐 넘어갈 만한데 이거는 굉장히 좀 가벼운 문제입니다. 1번이기 때문에 자 보니 얘는 그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빈칸이 있는 것만 보는 것보다 이 전체를 보고서 푸는 게 보다 더 빨리 문제를 풀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뉘앙스를 파악을 하는 게더 낫기 때문에. 자 보니 How long has this cheese been sitting in the fridge? 나왔네요. 그 얼마나 오랫동안 이 치즈가 sitting 앉아 있었냐?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냉장고에 이 치즈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냐 이거죠. Why is it?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치즈가 냉장고 오래 있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처음 드는 생각은 ROT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면 정상이에요. Rotten, 썩은. 근데 그 옵션이 없죠. 근데 이건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A에 몰디. 몰디는 뭐냐? 이게 곰팡이에요. 곰팡이스. 곰팡이 펜. 곰팡이 폈어? 이렇게 물어본 거고. 미스티. 일단 이건 바로 지우셨을 겁니다. 이건 안개죠? 버려지고. C번에 러스티. 이건 금속에 관련된 얘기여야만 해요. 이건 녹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거고. 더티. 치즈가 냉장고 안에 있는데 더러질까요? 확실히 아니죠. 그래서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답을 잘그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확실히 아닌 것부터 지우시면 됩니다. 미스티는 우리 미스트 얼굴에 뿌리는 거 이거 미스트라고 하죠. 거기 연상 가능할 것 같고 러스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기본 단어 수준. 더티는 이제 중학교 단어니까 이거는 어색한 표현 먼저 지우고 나면 이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답인 걸로 가시면 됩니다. 아 제가요? 아예다 맞으셨습니다.